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미국 출판그룹입니다. 바이스등 퍼블리싱 그룹에서 WJGO에 게재된 면역병용요법을 통한 간세 포함 치료 진전, 요 논문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스팅 퍼블리싱 그룹이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바이스팅 퍼블리싱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Committed to Discovery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요런 뭐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WJGO가 있죠. World Journal of Gastrointestinal Oncology 그러니까 소화기관 위장기암 예, 의학 저널입니다. 여기에 이제 게재된 내용인데요. 이제 소화기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암이라든지 뭐 간암, 뭐 대장암, 담낭암, 뭐 췌장암 요런 것들 이제 포함하는 예, 암이니까 이제 간암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제목 자체가 Progress in the Treatment of Advanced HCC죠. 그러니까 간세 포함해서 이제 진행성이라고 하는 이제 암은 수술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뭐 전이가 되는 그러면 결국 이제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이 그런 상태의 어떤 치료의 어떤 진전입니다. 위드니까 이뮨 컴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와 병용 관련된 어떤 치료제의 어떤 진전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자들이 대부분 뭐 중국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티클 인 프레스가 이제 출판 쪽은 이제 1월 8일에 나왔던 부분이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퍼블리시 되는 거는 2월 15일 날 예.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작년도에 이제 10월 뭐 6일 이렇게 받아서 피어 리뷰 스타트도 작년 이제 10월 6일 날 예. 오픈 액세스입니다만 피어 리뷰를 거쳐 가지고 이뭐 결정이 되고 리바이브 되고 어셉티드 되어서 내용이 올라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부 이런 어떤 이제 우리 논문들을 그 많이 이제 보시는 게 특히나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 신약 개발할 때 이제 글로벌 타겟으로 할 때는 비교 치료제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게 이제 효과 안전성 물론 이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메타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비유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잘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좀 경쟁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경제성 분야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동일한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데 약가가 싸면 굉장히 이제 뭐 보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동일한 어떤 기저 약제보다 그 리보세린과 캄렐리 같은 경우에는 OS 값이나 PFS 값이 굉장히 개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이 되었을 때 경제성 평가가 이제 각국마다 인계치가 있는데 거기에 비용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약제가 아예 없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안 쓰는데 이제 기존에 약제가 있었을 때 개선된 어떤 효과를 냈을 때는 뭐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조망하는 논문들도 중요하니까 일일이 뭐 세세하게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은 아시고 이제 컨클루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록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진행성 간세 포함입니다. 요게 시비어 말리거넌스 이게 뭐 튜머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악성 종양이다 이 말이겠죠. 그것도 진행성이니까 수술하기가 힘든 간세 포함 관련되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어리스한 이제 쓰레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기에 그 발견되기가 좀 힘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기획을 잃어버린다면 적극적인 어떤 레디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조치가 좀안 되는 거죠. 진단되었을 때. 왜냐하면 진단을 했을 때 대부분 뭐 중기라든지 말기 쪽에 간이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진전들 면역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새로운 어떤 이제 방향을
HCC, 간세포암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시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면역감 억제제에서는 세 가지 타켓이 있잖아요. PD-1, PDL-1, CTLA-4. 요런 어떤으로 이제 신약도 허가도 받았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간세포암 관련된 환자에서 이 프로그노시스 같은 예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다른 암종 비해서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적 치료제, 면역 그 치료제들이 개발로 이제 예우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튜머 셀스 캔 이베이드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드린 게 뭐냐면 면역 항암제는 단독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응률도 떨어지고 특히나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암세포가 뭐 종양 미세한강이라든지 베어리어스한 메커니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병용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이 캄네리즈마 입장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파트너다. 요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리뷰가 요약을 하는 거죠. 현재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상태, 치료 상태, 그 다음에 뭐 연구가 되고 있는 임상의 어떤 뭐 지금 가정들,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방향성, 여러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요번 그 논문 리뷰에서 뭐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어팁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간세포암의 어떤 이제 발생이 좀 줄고 있다. 모든 연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글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트. 그러니까 단일하게 면역 그 관문 억제제만 가지고 이 요법을 하는 것은 오픈 푸어 듀.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간세포암에서 면역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명확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e leave the current stature, research progress, future direction 여러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전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조합들 관련되는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특히나 간암에서는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은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요 이제 독소루시빈 같은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근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 병용을 쓰든 단독을 쓰든 OS 값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이제 독소루시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자의 제품인데 여러 암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OS 값의 증진은 바이엘의 소라페닙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그것도 많이 느린 건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느리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여기 이제 1차 치료제죠. 그 다음에 니볼류만은 이제 그 브리스톨 마이어 옵디보입니다. 레고포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라페닙 다음으로 이제 2차 치료제로 바이엘이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고,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이제 거의 10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펜블리모만은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들이 단독으로 1차 치료제는 안 되고 병용으로 했는데 여기도 이제 안 됐죠. 2020년도 에스모에서 통계적으로 확보를 못 했고 옵디보 같은 경우도 1차 치료제 진출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보잔티닉 같은 경우에 엑셀리시스에 요것도 2차 치료제죠. 그다음에 일라릴리에 이 사이람자 같은 경우도 2차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 값을 제대로 좀 그나마 느렸던 게 로슈의 베바시주방과 이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CC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프레퍼런트라고 하는 건 논리 이제 있는 악성 종양 관련되는 부분이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을 했을 때 전형적인 부분들은 미들이라든지 레이터 그러니까 중기나 말기 쪽 상태의 환자들의
진단했을 때 요런 어떤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스테마틱 테라피, 전신치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전신치료제는 쉽게 말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온몸을 가는 거니까 이게 뭐 경구용이든 주사든 전신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에서 이제 세포독성항암제, 타케티드 테라피는 이제 표적치료제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믹 이런 표적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뮤노테라피는 이제 면역치료제죠. 그러니까 캄네리즈마 같은 뭐 이런 형태로 세대가 올라와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그동안에 막 진행되었던, 예, 테이블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쭉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캄네리즈마과 이제 아파트닉 같은 리보세라믹 관련되는 요거 이제 레스큐는 임상 이상 그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컨클루전에 보면 이제 삼상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와 이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기타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표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이제 5년 동안에 클리니컬 트라이엄 GOV에서 완료된 이제 면역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달리티로,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전을 가지고,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지요법,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이게 온콜레틱 바이러스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이 요런 기전입니다. 암젠의 임니징 뭐 요런 게 요런 기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카티. 그 다음에 이제, 신생혈관 억제를 할 때, 티로신 키나제 억제로 세포 안에서 이제, 세포막 안쪽에 사는 게 리보세라늄이고요. 세포막 밖에서 이제 아바스틴 같은 큰 이제 항체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요런 기전이죠. 여러 기전을 가지고, 약물 개발이 진행돼 왔다. 요걸 이제 표로 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ICI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캄넬리즈맘도 여기 해당되고, 뭐, 키투루다, 옵디보, 다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 뭐, 티센트릭이라든지, 여기도 다 여기 해당되죠. 그러니까 키나제 이니비트 관련해서,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렘바티닉도 여러하고 이제 병용을 했죠. 그래서 뭐, 키투루다하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게, 니볼류만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옵디보입니다. 옵디보하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티센트릭이죠, 로스요. 여긴 또 카보잔티닙하고 엑셀리시 여기하고도 또 이제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캄네리주맙과 이제 아파티닙, 이거 레스큐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이상에서도 효과가 잘 나왔어요. 삼상에서 OS 값은 20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상에서도 OS 값 부분 12개월 했을 때 OS 값하고 PFS 값이 여기도 20개월이 나왔고요. 이상에서도 PFS 값이 5.6개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 이제 1월 달에 중국 쪽에서는 1차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와 있죠. 그다음에 내용들 좀더 보면 IC하고 컴바인 해가지고 이제 이제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아바스틴하고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2022년도 이제 에스모 때 카레스 310 관련된 임상 이야기들 보고 관련해서 여기에서 543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즈마 관련되는 부분 소라페닉과 비교했을 때 OS 값이 22.1개월이죠. 이상에서 레스큐에서도 20개월을 넘었고, 삼상에서는 22개월이 나왔고, 최근에 뭐 추가했을 때 이것보다 좀더 연장이 되었던 부분, PFS 값도 향상이 되었던 부분, 여기도 좀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이뮨 컨비네이션 테라피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임주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CTLA하고 이제 PD 뭐 이런 요쪽을 같이 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예. 요 이야기도 지금 나와 있고. ICI combined with intervention therapy, 이건 뭐 지지요법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레디에이션 테라피는 이제 방사선하고도 이제 면역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시게 되면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병용 파트너로 될 수도 있고 리보세란도 마찬가지로 여러 병용 파트너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다른 약가의 또 이제 병용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약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에 뭐 소라페닙하고 이제 렘바티닙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가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여러 이제 그 활용도가 뭐 있는 부분이다.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ICI하고 combine with other regimen for treatment. 다른 요법하고도 지금 이제 또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죠. 그다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컨클루전 한번 보시면 자, 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요 저자들이 이제 중국 쪽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모든 연령에서 이 ACC 간세 포함 이제 발병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HCC가 yield poor 그러니까 뭐 면역감을 회피하는 여러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 ICI는 효과가 안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항상으로 뭐 사이람자라든지 아바스틴 관련되는 뭐 이야기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칼에서 310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에스모 2023에서 굉장히 파지티브한 두 가지의 엔드포인트, PFS하고 OS 값이 좋게 나와서 인스파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자물질이 이제 티로신키나제와, 이제 리보세라니까 이뮤노믹 테라피, 이 캄렐주마브의 결합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significant stride made, 내용들 보면, 이, 많은 환자들에게 그 유익을 뭐 가져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약물 관련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병용 요법 관련되는 부분은 이 표적 치료제와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리보세람이 말하는 거예요. ICI는 캄렐주막 말하는 거죠. 이게 expected to yield better outcome than current treatment.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보다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결과치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가 가장 기대된다는 게 핵심이죠. 예. 지금 칼에서 310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이제 뒤 밑단에 보시게 되면 1차 치료제로 병용 관련되는 부분, 그 결과적으로, 여러 이제 크로스 디시플리니 시스템 테라피, 계속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기 관련되는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첫 번째로, 낮은 이제 면역감은 억제제의 어떤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보면 이 간암 관련해서 비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암에서 이게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렐주막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이라든지 비바이러스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베스트 인 클래스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효과 자체가 이 부분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컨드로 보게 되면 바이오마크 관련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바이오마크가 이제 치료할 때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액티브 활발한 어떤 연구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 부분에 보면 카르스 310의 우수한 데이터가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면역감은 억제제가 가장 기존의 이제 커런트 치료제보다 우위에 설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 그런 어떤 논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이런 논문들이라든지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기관들 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이제 높다는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